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용택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용택 선수를 2002년도에 이제 매체에 봤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캠프로 왔을 때 이 마음 같은 게 좀 많이 다르나요? 사실 그때는 뭐, 이제 워낙 또 형님들, 뭐 선배님들 많으셨고, 그냥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하루 종일 그냥.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저녁에는 항상 또 이런저런 심부름도 다니고. 제가 심부름 시킨 적 없었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작년까지는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머리 염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이렇게 흰머리를 다 오픈하기로.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네. 박용택 선수를 보면은 그런 외향적인 변화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플레이를 했을 때는 굉장히 그 꾸준함을 필요로 하고 싶어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선배님 보고 배웠습니다. 너무 내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제가 선수를 하는 데까지는 제가 그냥 가장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예, 뭐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도도 하고 뭐 변화도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수들 중에 박용택 선수처럼 이런 프랜차이즈 선수로서 이을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는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선수가. 사실 뭐 제 생각도 그렇고 뭐 많은 팬분들도 사실 이제 오지환 선수가 이제 정말 그런 선수가 돼야 되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뭐 야구적으로, 야구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네, 좀 이제 딱 그럴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잘 네. 정리해 주시고 네, 네, 잘 네. 도와주시길 바래요. 네. 네.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선 저 팬들한테 한마디 하기 전에 선배님 저 해설하는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상훈 선배가 해설하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얘기를 할까?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올해 진짜 기대됩니다, 네, 선배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LG 트윈스 이제 18년차 접어드는 네, 박용택입니다. 이제 한 18년 정도를 계속 매년 팬분들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또 올해는 정말 거짓말이 될 수 않게, 네. 하여튼 올 시즌 많은 팬분들이 원하시고, 저 또한 원하고, 우리 팀 모든 선수들, 스텝, 뭐 구단 프런트 정말 모두가 원하는 우승 꼭 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도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네. 제가 뭐 작년까지 뭐 LG 트윈스에 네. 있었지만 네. 제가 캠프를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서 네, 네, 네. 스프링 캠프 모자 처음 받았어요. 아 사이즈만 뭐 그죠. 저희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만들었었는데 투 삼성 삼성 선배님이 항상 선배님 하면은 내가 무슨 니 선배야 이러면 그럼 형님 내가 왜 니가 님자가 왜 들어가 제가 뭐라고 원장님 이랬더니 원장님은 가운을 갖고 와 이래가지고 그럼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상훈이 형 해 임마 상훈이 형. 네. 여기다 투 상훈이 형이라고 썼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아 진짜 궁금하다.